먼저 선거 오픈 이슈 전략 관련된 쪽인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야권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모두 자기 쇄신 중심으로 가고 있었다면 얼마 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제 FTA 관련 문제에 맞대응을 하면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그 배경, 효과 등등 좀 얘기를 또 여론조사 동향도 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 보죠. 민주평화당이 FTA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우둔함의 발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쓰는 것이 제일 쉽고 안전한 일입니다.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에 맞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측근,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소재들을, 널려있는 소재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플랜을 짜는 측근한 정도로 유리한 여론전이 가능하고 특히 그 공격을 받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심판론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이명박 대통령과의 좀 더 자극적인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생기는 범여권 분열의 이 부담감을 또 동시에 안게 돼서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랬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FTA를 들고 나왔어요. FTA는 사실 정권 심판론의 한 내용이 될 수는 있으나 정권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그런 이슈입니다. 더구나 이 FTA가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고 하는 점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받는 상황이 일거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FTA는 대략 봐서 5대5의 여론전이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다수라도 유리할까라고 생각하면 FTA 찬성 쪽이 다수라도 유리한 우려다 이렇게 느낍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FTA 공세를 들고 나온 것은 7대3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선거구도를 갑자기 5대5의 혼전 박빙 게임으로 끌고 간 거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전략적 우둔함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걸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죠. 박근혜가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역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FTA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 공격받게 되는 양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5대5 게임이 가능해진 새누리당이 사실 역공을 취하면서 상당히 전국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었는데 이명박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그리고 이 싸움에 끼어드는 바람에 또 한 번 상황이 역전되고 있어요. 이명박이 FTA와 제주행기지 등을 가지고 야권 지도자들의 소기로까지 거명하면서 뛰어들었는데 이 순간 싸움이 다시 민주통합당과 이명박과의 싸움으로 되어버렸고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다시 권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일거에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다시 새누리당이 곤혹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전략적 우둔함으로 시작된 이 싸움이 이명박과 청와대의 또 다른 전략적 우둔함 때문에 다시 전제가 역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여론도 하세요. 지난 연말쯤에 한미 FTA 관련된 여론조사가 국회 비준 찬반
있었는데요. 그때 대략 비준 찬성이 40%, 반대 30% 정도로 한미 FTA의 우호적인 내용이 많았었고요.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쟁점이 되면서 적어도 5대5 정도로 구도가 좀 바뀌긴 했었습니다. 올 2월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폐기와 관련된 비준 이미 됐기 때문에 폐기와 관련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동률로 나왔습니다. 당시 뭐 24대24였나 뭐 아무튼 5대5 구도였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고 박사님의 지적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박근혜 위원장이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부터 정당 지지율로 민주통합당이 한 5%포인트 정도 열세였던 부분이 지금은 이번 주에 드디어 역전까지 가는 상황이 됐고요. 누가 역전입니까?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지금 오차범위에서 소폭 한 50일 만에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심판론에서 한미 FTA 폐기 이 논란으로 이 총선 이슈가 좀 전환이 되면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지표에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앞선 절대적인 퍼센트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제 37.3대 36.7 뭐 거의 36.7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은 지지율이 뭐 큰 변함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예, 반면 변경한 이후에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상승 지표를 볼 수는 없었는데 한미 FTA 폐기 반박과 관련해서 박근혜 위원장,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고 박사님 말씀이, 그, 아직 이제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기자회견은 지금, 그저께 했잖아요. 22일 지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5대5 게임 프레임이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대략 25%에 30% 사이였었는데, 지금, 25%에서 27%, 어제는 2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대5 게임에 좀 어느 정도 덕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위원장도 지지율이 지금 계속 6주, 7주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원장이 그 하락하는 그 반사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상승세가 좀 꺾일 만한 그 무렵에서 한미 FTA 폐기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정당도 그렇고 박근혜 위원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지율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이제 아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기 얘기를 꺼냈다가 바로 불과 그 다음날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반격을 가하고 역공을 취하니까 바로 한 이틀 만에 꼬리를 이제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는 계속해서 이제 FTA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변화가 이제 급변을 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했었지만은 왜 느닷없이 FTA 폐기 얘기를 그렇게 더군다나 한명숙 대표가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환의 강도를 그렇게까지 높여서 꺼냈는지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느닷없다는 뭐 생각밖에 안 될 정도로 이게 뭐 제재협상 얘기면은 그래도 좀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폐기 얘기를 더군다나 한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건 아무튼 제가 좀 당시 상황에 대한 이제, 오판, 뭐 그런 거였던 거로 보고, 결국 그게 지금 한명숙 리더십의 어떤 좀 문제, 그 중에 또 이제 하나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어떤 사고의 어떤 취약함, 그런 거를 드러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민주통합당도 그 직후에 이제 뭐 아차했던 것 같고, 역공을 받으니까, 상당히 그 여론이 뭐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일단 뭐 FTA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은 좀 이제, 발을 빼는 이런 모양새를 뭐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것 같고,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게 이제 정권 집권을 다시 이제 부각시키는 쪽으로 이제 턴을 한 건데, 그거는 사실 이제 원래부터 이제 정답이었죠, 그게. 총선, 대선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야당의 뭐 정당은 정권 심판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승부 보는, 바로 이제 승부처가 이제 그건데, 그건 일단 뭐 궤도는 이제 다시 좀,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잡기는 뭐 제대로 이제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민주통합당의 정권 심판론 속에서 이제 박근혜 위원장을 이제 같이 엮으려는 거, 최근 들어서 그게 아주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직은 그렇게 뭐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계속 이제 공범이다. 또, 뭐 옆에 그 음주운전에 뭐 같이 옆자리에 탔던 인물이다. 책임 문제 제기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요거를 뭐 박근혜 위원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효과적인 고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찾지는 좀 이제 못한 상황이어서 아무튼 그 박 위원장한테 그게 얼마만큼 직접적인 타격이 될지 그거는 좀 앞으로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론지표상 하나만 더 첨언을 네.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그걸 이제 알고 이제 대응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20, 30대가 지금 새누리당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40대까지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FTA 문제만큼은 40대는 20, 30대가 그 배를 달리해야 되더라고요. 50대 이상 연령층, 보수적인 연령층과 40대가 FTA 문제만큼은 새누리당 입장에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여론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지난 2월 초 조사에서 그 다음에 무당파, 중도층 이런 분들도 FTA 문제에서만큼은 새누리당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통합당 또 한명숙 대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였다는 걸 말씀. 예, 그게 이분은 그 총선 대선에서 결국 보면은 그 40대의 표심을 갖다가 이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7대 3에서 6대 4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냐 없냐 관건일 때 네. 이 FTA 폐기 문제는 아주 호재였죠.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20, 30대와 40대가 어떤 정치적 이슈에 좀 배를 달리하는 게 바로 한미 FTA 문제다. 40대가 뭐 이전에 386으로서 이게 그 어떤 이념이 피만으로 깔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 이미 40대로서 대한민국의 팀장들이다. 이 사회에서 이 사회의 어떤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사회가 움직이는가 이 부분에 책임을 지는 어떤 단위들이기 때문에 한미 FTA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어떤 이 한 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의 국정을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걸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보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말할 게 없었어요. 뭐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할 게 없어 자기들은 예를 들면 그런데 바로 노후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보면은, 그, 우리 2004년도, 탄핵 열풍 속에서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DY의 어떤 노인 표바 발언, 뭐, 이런 부분들이 50석에 불과하리라고 예상했던 한나라당이 121석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또 연상시켜 준다는 거죠. 저는 한 대표 아까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 이 발언 이후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일당이 목표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가반 정당을 원한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대표로서 할 말인가. 예를 들면은 실제 그런 지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겸손하게 참 그게 오히려 저희는 당혹스럽다. 참 더 열심히 하겠다. 이래야 될 판에 가반 정당을 희망한다는 이 발언이 예를 들면 그 이 중도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한테 그 이 민주당의 어떤 그 오만 를 갖다가 이 온몸으로 느끼겠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이 흔히 말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실수 뭐 그런 말로 치자면 똥꼬리 어느 정도 차지느냐 이 문제가 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초반에 나타난 실수니까 교정을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초반에 나타난 실수치고는 상당히 좀 당이 큰 실수예요. 어쩌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이 박사가 아차했을 것 같고 그래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FTA 이슈를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새누리당이 얘기를 안 할 거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민주통합당은 어쨌든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폐기를 언급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심판론으로 바꾸고 FTA 폐기론의 수위를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이용섭 대변인이 뭐 3단계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폐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당대표를 바꿀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데다가 정동영 의원은 뭐 여기에 진짜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론으로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의 권위로서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어려운 것은 통합진보당 쪽은 당 차원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해서 아주 거세게 지금 민주통합당을 또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통합당이 일사불란하게 FTA 얘기를 선거 끝날까지 누구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새누리당이 거론할 판인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FTA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FTA가 나오는 순간 김 대표 말씀대로 새누리당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5대5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100만 대군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정말 결정적이다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겠지만 초반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데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폐기론과 순서상 보면 폐기론이 먼저 나왔다가 적고 그 다음에 과반수 희망 발언이 나왔지만 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뭐 그걸 순서상 논리적으로 배열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민주통합당이 여론이 좋아서 과반수 되면 FTA 폐기하고 뭐 다 뒤집어 엎겠구나 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발언들을 여기저기서 한다고요. 지금 민주통합당 쪽의 사람들이 뭐 특검의 국조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그러면 이미 위축되고 겁먹게 되는 거죠. 보수층들은 물론이고 중간층들 중에서도 이게 아까 이미 대한민국의 팀장이 됐다고 하는 40대들은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도매랑이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통합당이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할 때 생길 부메랑인데 지금은 선거 과정에서 그 부메랑이 이미 먼저 올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 선거 전 초반 국면에 민주통합당의 스탠스가 매우 좋지 않다. 그렇게. 네. 전략 리더십 관련해서 좀 이것도 고려를 어떻겠어요? 이 FTA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하게 된 배경이 아까 얘기했던 비준 통과 이후에 정치적인 공세가 조금 득을 봤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통합을 하게 되면서 통합 세력이 이 부분에서는 강경이 더해진 데다가 최근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은 민주통합당 스스로 주체적인 움직임보다는 민주통합당 밖의 세력들의 압박이 되는 게 꽤 많단 말이죠. 최근에 정체성 논란도 민주통합당 내부보다는 밖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김진표 논란도 사실 내부보다는 밖에서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 FTA 문제에 대한 대응도 그렇게 보다는 지금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저는 그 중심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하고 이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잡지 못한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기 발언은 딱 하루 나온 거지만 사실은 딱 하루만 얘기를 했어요. 민주통합당이 이제 근데 이 시비는 1년 내내 이제, 1년이 아니라,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내내? 그죠. 그러니까, 총선이 있죠? 총선 끝나고 대선 갈 때까지 새누리당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통합당으로 정권이 가는 경우, 그때는 폐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약속대로 폐기해라, 할 거고, 근데 폐기 못할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결국은 이제 공약 이행 안 하는 거, 이런 이제 상황에 내몰려서 서럭 집권한다 하더라도 5년 내내 이거 시비거리가 이제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 시비에서 시비가 이제 오래갈 사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튼 좀 그 어떤 전략적 리더십이 어떤 좀 단계, 이거를 특히 결국 한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거를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놓쳐버린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다시 또 첨언하자면, 아마 찬반으로 묻지 않고, 이 현재 비준안을 발효하는 것과 재협상하는 것과 폐기. 이게 세 가지 보기를 주었다면 재협상이 굉장히 의견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항상 절충안이나 재협상은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민주통합당의 스탠스는 원래 사실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거였고
이제 한미 FTA를 현 상태로 이제 비준하고 발효하고 지속적으로 가는 건 새누리당 입장이라면 반대 폐기의 아주 강경한 반대 입장은 이제 통합진보당 입장이겠죠. 그렇다면 제협상 스탠스를 취해야 할 정당은 통합당이었는데 폐기 그 주장을 뭐 하루만 했었나요? 저는 그건 이제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영역이 넓은 그 토양에서 좀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스스로 민주통합당이 좀 놓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여론. 그래서 5대5의 게임에 지금 말려들고. 민주통합당이 하루 했나 얼마 했나 모르겠지만 네. 주변 야권에서 계속 강경하게 제기하는 것이 그렇죠. 마치 민주통합당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 행세는 그대로 반영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아, 상황. 네. 그리고 실제로 민주통합당 안에도 폐기론자들이 없는 게 아니고 기회가 닿으면 말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도. 그렇죠. 이제 폐기가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뭐 개별 의원들이나 이런 수준에 나왔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대표가 공식적으로 하는 이렇게 이제 못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커진 거죠. 약간 나왔던 죄송한데 그리고 지금 그 한명숙 대표가 그 발언을 취소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영섭 대변인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지금 완화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지 한명숙 대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론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뭐야 한 대표는 그걸 왜 했다고? 그냥 리더십이 한계다 이렇게 응? 이야기할 수만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때 뭐 4-5주 창당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요. 이제 당 바깥에 있다가 당 대표로 들어오고 사실 정치권 바깥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영향력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런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인데 뭐 이런 그 인터뷰 있었잖아요. 홀로서기를 위한 어떤 그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인터뷰 또 그 발언이 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 한미 FTA 폐기 관련돼서는 그런 측면 한 대표가 오판을 했다고 봐요. 그날 한 대표 얘기한 그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아니, 진짜로 한미 FTA 폐기론을 갖고 승부를 보려는 그걸 승부처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아주 짙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나가듯이 던진 얘기가 이거 내걸면은 충분히 이거 가지고 이제 끌어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난 그건 상당히 심각한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분위기는 그냥 뭐 던져보고 마는 게 아니라 왜 어느 대목에서 그러냐면 이게 한미 FTA를 고리로 하면 야권 통합 그러니까 후보 단위가 진보통합당과의 정치연합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당시에 계속 상승세에 있으면서 진보통합당과의 정치연합만 무난하게 해결되면 뭐 압도적인 다수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통합진보당이 다른 주장보다도 FTA를 제일 강경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지분협상이니까 사실은 그 명분을 받아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요인도 있었다고 봐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상당히 우선 가치를 두게 되면서 깊게 논의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부분들이 FTA 문제로 근접하게 됐었고 여기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분위기가 당내에도 일정하게 조금 형성된 그 배경 속에서 이게 지금 폐기까지 나왔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좀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에서 그 반행비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뭐 총선 대선은 물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만, 그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반행비를 좀 이렇게 그를 연장하면서 연속성상에서 조금 뛰어넘는 단계의 어떤 이슈를 갖다가 잡아내고 제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한미 FTA의 그 문제는 그 박근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MB에서 박근혜로 그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이렇게 그 전선 형성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맥으로 본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대표가 그 지금 여성 당대표 예를 들면은 이게서 뭔가 박근혜와 어떤 좀
대결 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갈라졌다고 봐요. 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연거푸 이어지는 민주통합당의 패착이 위해서 이번에 22일날 4주년 MB의 기자회견은 다시 또 역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저희가 그 당일날 조사했을 때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에서 공감이 한 32,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3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나 아니면 제주 뭐였죠? 제주 해군기지. 해군기지 관련된 그 야당 입장 바꾸기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 그 친인척 측근 비리나 그 내곡동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소외만 피력한 거지 뭐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직접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 머리 숙이는 모습이 좀 보였다면 공감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조금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감 의견이 많이 나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앞서 나왔던 한미 FTA 문제가 좀 공감 의견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아무튼 공감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다른 부분에서는 유권자들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기자회견 자체는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남는 장사였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기준은 어디 들어냐에 따라서 네. 근데 한 대표가 전략적인 우선함을 보였다 아까 현재라면 뭐 혹은 좀 미스를 했다 뭐 했을 때 지금 그 MB의 4년차 기자회견 속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 역풍 같은 경우는 그게 비하면 훨씬 떨어진다. 그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게 MB는 이미 규정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조금 오른 거는 예를 들면은 그 뭐 요즘 이렇게 하자면 가출 보수랄까 보수층에서 좀 회기 약간 회기된 그래서 그 정도 약간 32% 정도 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FTA 폐기 문제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미 반영이 깔려있는 문제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이걸 한 부분들은 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형태든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입장을 이렇게 그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들 그냥 넘어가고 할 문제는 아닌가 MB 회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제 기대에 못 미치고 미흡했던 건 이제 뭐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뭐 여야의 그 우열 관계를 이제 반전시키는 정도까지 뭐 파괴력을 가진 거는 좀 많이 모르실 거예요. 어차피 뭐 MB 그런 거야 뭐 다들 알고 있었고 뭐 새삼스러운 게 사실 이제 뭐 아닌 걸 받아들이는 이제 분위기니까.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뭐 당장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결국은 이제 MB가 남은 1년 동안 12월 대선 때 갈 때까지 계속 그 새누리당에는 이제 부담이 이제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좀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 같은 거 물러서지 않는 이제 기조, 아주 고집스러운 이제 그 기조, 이거는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확인이 되는 장면마다, 어차피 뭐 여당으로서는 이제 부담이고 이제 짐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갈등은 언제든지 뭐 재현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국 새누리당 쪽에서 그 이 MB와의 결별 문제 이거는 여전히 뭐 계속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게 살아있는 그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이번에 보면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 나온 김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주도하고자했던 포맷이라면은 과거의 단절, 그 새로운 비전 게임 이게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박 위원장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항상 과거의 단절 얘기하는데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부러 이제 추상적인 모호한 말로 표현을 할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또 정치적 부담이 따르니까 막 일부러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막상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뭐 정책 차별화를 통해서 뭐 해나간다 뭐 대략 지금 얘기는 그리고 뭐 인위적인 어떤 그 단절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MB와의 어떤 단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두리뭉실해져서 저는 막상 그 정치적 효과는 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은 직접적으로 MB만은 타겟으로 하지 않고 또 뭔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는 그런 중의적인 기대도 효과도 좀 노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와만은 어떤 정말 파괴력 있는 새로운 뭐가 이제 보이는 게 가시적으로 뭐 등장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얘가 또 MB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게 이제 압도를 해버릴 텐데 아직까지 보건대는 또 최신으로 이제 얘기되는 그런 새로운 것에 성장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주목할 만한 건 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파괴원장이 내던 그 과거의 어떤 단절이 좀 사실 좀 애매하고 좀 두리뭉실한 상태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드려요. 나가시던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지금 취약했던 여건 구조로 봐서는 나름대로 진검다리 역할을 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MB가 또 프레임 전환하는 데 있자마자 자락을 깔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었어요. 나 아까 처음에 이제 토론 듯이 이명박의 기자회견은 전략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거다. 그리고 그걸 말리지 못한 새누리당은 아마 통탄할 것이다. 이렇게. 선거는 어쨌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의 소재를 최소화하면서 대립 구도를 만들어야 해. 근데 FTA가 됐건 미래 권력이 될건 아니면 복지 논쟁이 될건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지난 4년의 실정도 야당 못지않게 또 폭격하게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차별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 비대위 띄우고 그걸 하려고 새 정권 정책도 손질해서 발표하고 당 이런 거에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명박의 기자회견으로 한 방에 새누리당이 다시 방관자처럼 되어버렸어요. 구경꾼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싸움이 앞으로 민주통합당과 이명박 간의 싸움으로 벌어지면 그리고 이 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야권의 정권 심판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먹히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명박을 거들지도 못하고 야권과 손잡고 이명박을 때리지도 못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을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안 그래도 끌어내고 싶었는데 재발로 걸어나왔으니까. 새누리당은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이 다시 시야에서 사라지게끔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와 그럼 좋다. 뒤로 물러나 있어 줄게. 대신에 뭐 줄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것이 공천과 관련돼서 친이계의 생존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될지. 예? 예. 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이 친이 친박, 무슨 친이 친박이냐? 능력 위주로 뭐, 사람 알아서 공천하겠지. 라고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그 박근혜에 대한 이명박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아 오히려 어려워졌다. 그거를 긍정적인 전략으로 얘기하자고 김동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연관이 긍정적인 전략이 아니라 아까 그 뭐야 그 한 대표였던 FTA 그 한 FTA 폐기 를 갖다가 그 우측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파괴라고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 아마 박근혜 아까 이제 과거의 단절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97년도에 그 대선에서 예창이 이제 와이서 관계 현직이었던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그 DJ랑 뭐 거의 한 39만 표 차이에서 이렇게 이 현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이 가져오는 어떤 그 마이너스,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 뭔가 서로 간의 어떤 타협이 이거보다는 좀 상당히 이렇게 이전에 18대 총선에 그 비근할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왜냐하면 요즘 언론에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이 공개적인 시스템 속에서 아닌 뭐 어떤 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공천에 대한 어떤 이렇게 조정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비대위를 상징하는 그 김종인 이상돈 위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MB는 그 알아서 물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정권에서 이 실정에 책임지는 사람은 불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비대위라는 이름 때문에 그랬을 건지 몰라도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거든요. 지도부의 핵심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오물 가는,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전부 다 공직 실정들 다 했죠. 이게. 말하자면 국민 생각이나 이런 데서는 참 이상하다. 공천이 안 되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와서라도 좀 이렇게 새롭게 교합을 하고 자기들 생각을 이렇게 교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선진당하고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 온 사람들 이번에 국민 신청을 다 했거든,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결국은 그것을 실제적인 결과로 내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과거와의 단절이 저는 그 공천이 공개될 때 네. 저는 그게 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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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부분은 조금 일단 넘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 잠깐 네. 그 친이계의 그런 움직임과 이명박의 그 야당 대야당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이계는 박근혜가 친이계를 집단적으로 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치면 우리도 죽겠지만 자기도 죽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구 공천을 하면 뭐 일부 죽는 사람은 생기겠지만 그러나 또 상당히 그 살아날 수도 있다. 뭐 후보 경쟁에서는 우리가 친박계 누구보다도 뭐 지지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명박도 현직이고 나 아직 임기 1년 남았다.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면은 내가 야당이랑 붙는 거가 더 파괴력이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박근혜나 새누리당의 지금의 입장에서의 선거 전략에 대한 고려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친이계는 친이계가 전략적도 아니니까 이명박은 이명박이 전략적도 아니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김 대표 말씀대로 결국은 이 서로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꿈이 깨지는 것은 공천 결과가 드러났을 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MB 회견에서 이제 드러난 이 모습이 마치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마지막 과정, 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모습, 이거를 이제 좀 떠올려요. 그 당시도 돌아보면은, 그때 노 대통령이 그 MB를 겨냥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나섰잖아요. 그대로 내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한나라당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제 노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때 이쪽 무슨 당이었나 이쪽 열린우리당 그 대통령이시다. 이쪽은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노통하고 이제 그 대결로.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신당은 꼭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구도를 잘 됐다고. 자기로서는 도와준다고. 그랬죠.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잘 됐다고 이제 한나라당은 그때 이제 노하고의 대결 구도로 이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MB가 이제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나는 자관 계속 버티겠다, 고소하겠다, 이거를 가는 거고,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 게 당장 그 복지공약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 당장 이런 게 이제, 만약 그게 진행되면은 바로 그런 이제 시비거리가 이제 부산인데도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하고 좀 제가 유사한 면이 좀 있다는 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여당한테 표 깎아먹는 그런 결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 뭐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역대 대통령이 지가 알아서 자리 비켜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약간 뭐 어차피 과거 단절이 정당 공천 넘어갔으니까 공천 관련해서 넘어갑시다. 지금 공천이 뭐 여야 부분의 순서대로 하죠. 그냥 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로서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의 어떤 전체적인 전략이 반영되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당연히 지역구 경쟁률을 보겠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구상하는 당의 전략에 입각해서 어떤 형태로든 컨셉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우선 전략이 뭐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게 세워지더라도, 이를테면 한명숙 지도부가 전략을 세우더라도 이걸 일관성 있게 관철시키고 그 불복하거나 이 저항하는 세력을 뭐 권위를 갖고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좀 딸리지 않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한나라당은 좀 이 전략과 컨셉에 의한 공천, 민주당은 이 세력 간의 그 권력 투쟁과 지분 나누기에 의한 공천, 이것이 주요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공천 쇄신의 결과는 그 강도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앞서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요. 이게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면이 있고, 워낙 그 새누리당은 다수고, 너도 나도 다 당선이 됐던 경우고, 민주통합당은 어렵게 당선이 된,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경우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탈락의 비율은 이 민주통합당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천의 어떤 그 기준이 아무래도 그 민주통합당이 오늘 이게 나가는 시점하고 다르겠는데, 오늘 2차 이제 명단 발표됐잖아요. 거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현실 타협적인 거는 뭐 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통합당 쪽에서 반발 얘기가 또 이제 나올 정도로 아무래도 그 탈락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의지는 상당히 약한 그런 이제 편이 나타나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제대로 된 평가는 사실은 새누리당은 영남,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호남의 분갈이가 어느 정도 보게 될지, 그게 사실은 이제 핵심이고 관건이니까 그거를 봐야 이제 뭐 평가가 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쇄신 밀어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좀 민주통합당이 공천 관련해서는 좀 이제 좀 열세 아닌가 좀 그런 판단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로 이 포드를 각 당이 이제 평가하고 또 심지어는 컷오프까지 하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컷오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본이 없겠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부터 이 현역 의원 평가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3월 대략 3월 한 4일에서 한 10일 사이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고, 현역 의원들의 25%가 이제 그 비대위에 보고가 돼서 컷오프가 될 텐데, 아무튼 여론조사에 의해서만 이 25%가 이제 경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여론조사에 영향이 뭐 막강해진 상황인데, 뭐 저희는 그 조사를 또 하는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의해서만 25%가 컷오프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여야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이번에 새누리당의 그 후보 적합도 조사와 현역 평가 조사는 총 12개 조사 기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또 일부 조사 그 기관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무려 15개 조사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물론 현역 의원들도 많고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조사기관들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5개 조사기관만 이제 선정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직접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그 손이, 이른바 손이 탈 수가 없는 이제 구조로 가급적이면 구성을 했습니다. 한 지역당 3개 조사기관이 맡아서 하고, 또 그 조사 그 방식도 오픈되어 있고, 또 랜덤하게 조사하는, 뭐, 여러 가지 로직들이 민주당보다는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다는 점에서, 여론사가 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그 측면에, 실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원되는 이제 차원이라면 굉장히,
새누리당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많이 실제로 반영이 돼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자체도 많이 오픈이 안 돼 있고 조사기관도 굉장히 이제 소수의 조사기관을 참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조사기관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참여하기가 꺼려지는 그래서 처음에 선정된 업체들이 다시 물러나고 이제 새누리당 조사를 맞는 걸로 이렇게 뭐 이동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꺼려진 이유가 뭐죠?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민주당은 민주당 조사만 해야지 된다는 조항을 걸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부분일 때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나 또 다른 뭐 통합진보당이나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아무튼 이제 판가름 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있어서 여론조사로 인해서 이제 컷오프 되거나 탈락된 후보들의 송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의 통합진보당에서 탈락하는 예비 후보들의 승복하지 못하고 민사, 뭐 형사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들이 가급적이면 새누리당 조사를 하기로 원해요. 똑같은 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실제로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많이 또 갔습니다. 민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고 새누리당으로 가는 업체들도 좀 있었어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좀 비교적 공천 여론조사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민주당 통합진보당은 좀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야당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명숙 대표 체제가 지금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새누리당하고의 그 경쟁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신 정관도 그렇지만 특히 공천 최신 관련해가지고 이 공천 관련해가지고, 뭐, 메시지가 국민한테 전달되는 게 없어요, 보면은.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박 위원장이 계속 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과거의 단절 얘기하고, 뭐, 봉포팽이, 또 관련지는, 뭐, 즉시, 뭐, 자격, 박탈하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냥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민주통합당은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무슨 뭐, 최신, 공천 최신 할 건지, 날 건지조차도 지금 전달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뭐, 호남 가가지고 깜짝 최신이 뭐,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그것도 뭐, 통제 불능일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선에서 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공천 쇄신에서는 좀 우열이 갈리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물론 이제, 저는 그 이번 이제 총선 승부가 뭐, 공천 쇄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만 가지고 이루어지지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여야의 그 기본적인 이 상황,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승부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하지만은 적어도 어떤 그 지금 여야 간에 있었던 그 격차, 이거를 한없이 제자가 이제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좁혀주는, 아마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은. 그 차이가, 박근혜와 한명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천 상황에 당대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는 이게 총선이 곧 자기 대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직접 챙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자기 선거다, 자기의 승부다라고 하는 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죠. 반면에 한명숙은 뭐 이미 당헌당규상 나는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를 지금 치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에 임하는 텐션이 좀 다르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실전에서의 감각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박근혜는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와서 10년 이상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뭐 선거 때마다 유세 뛰어다니고 뭐 공천에 학살도 당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고 한명숙은 사실은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이 전투의 피비린내 나는 이런 그 현장에 자기가 주인공이나 지휘관으로 서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인지 몰라요, 한명숙은.
그런 차이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 지금 공천 전쟁으로 본다면은 새누리당은 어쨌든 간에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주통합당은 뭔가 숨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왜냐면은, 뭐, 그건 아까 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대선을 앞둔 그 박근혜 비례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국민과의 어떤 그 이 공천 과정 속에서 쇄신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 대표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이 본인의 어떤 자생적인 어떤 당대표라기보다는 어떤 세력의 어떤 조합 속에서 놓은 대표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는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그, 이, 전당대회 때, 그, 뭐야, 80만 어떤 국민경선을 통해서 등장한 지도부가 그때 숱하게 나왔던 어떤 메시지와 약속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런가? 그러면 그 공천 과정이라는 게 한나라당보다 빨리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을 지금 공천을 했어요. 했는데, 그, 거의 이제, 현직들이고, 기존의 위원장들이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지난 선거 때 어렵게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검증됐던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민주당이, 약간 좀, 이렇게, 그, 자기 오만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끊임없이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국민 속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데 불구하고, 지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공심이라든지, 여기서 국민과 나누려고 하는 게 없고, 어쨌든 자기들 내에서 뭔가, 이렇게, 이, 조정하고, 예를 들면은, 뭐, 심하게 말하면은, 개파 간의 지분 나누기, 한 대표로 갖다 대표로 세울 때, 어떤 중심적인 사람들, 이, 뭐,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무수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이번 공천 과정이 무슨 총선 결과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된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새누리당의 저런 모습들이 어떤 쇄신의 어떤 한 모습으로서, 인적 쇄신의 한 모습으로서 비춰지는 반면에, 예를 들면은 혁신과 통합에서 통합은 했지만 혁신하지 못하는 어떤 민주통합당의 모습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한미 FTA 폐기 발언, 이런 어떤 전략적인 실수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공천 과정에서 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 이미지에서는 거꾸로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새누리당이 폐쇄적이었고 뭐 어쩌고 뭐 기득권 정당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 이런 차이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그 최고위원회는 다, 한명숙 빼놓고는 다 자기 지역구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 뭐, 대구에 뛰어드는 김부겸이가 무슨 중앙에 와서 최고위원회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기사하기가 그렇잖아요? 문성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박영선이나 이인영은 뭐, 서울에 뒤에 뭐 지역구가 괜찮은 곳이라고 하지만, 역시 자기 선거 관련 있는 사람들이 뭐 이게 무슨 중앙당에서 무슨 전략을 짜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지금 총선기획단장이 이미경이에요. 그 이미경은 자기 선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뭐 부위원장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지금 공천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명숙 하나가 지금 움직이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한명숙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사실은 공심위의 강철규 위원장이나 뭐 공심위의 대변인을 따로 둬가지고 뭔가 했어야 돼. 근데 이분이 이게 선비 같은 사람이라 사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이 한명숙 대표 말고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뭐 김종인, 뭐, 이상돈, 뭐, 출마할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뭐, 뉴스를 생산해내잖아요?
하다못해 저 공추위원회 정홍원 위원장도 강철규보다는 더 뉴스를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현장에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걸로 봐서는 나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전략을 갖고 움직이면서 각각 자기들의 포지셔닝에 맞춰서 어쨌든 한다. 이게 때로 안 맞아서 자기들끼리 갈등도 불러일으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갈등도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일 정도다. 이쪽은 일관된 전략도 없고 통솔 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간다고 할 때는 자기의 정치적 생존, 그다음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정치적 생존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는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밑으로는. 그 결과가 1차, 2차 발표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 양당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얘기한 일반적으로 기존의 현역들에서 얼마나 더 교체가 되느냐, 이런 수상적인 기준만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새로이 가세하고 있는 인물분들의 무슨 세력 차원이든 무슨 다른 특성 차원 무슨 변화 가능성 같은 게 있습니까? 이번 네, 공천하고 총선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의미 뭐 새누리든 민주통합이든 중요한 게 뭐 탈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새누리 그런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그것도 아직 뭐 두 당 모두 의미 있는 어떤 그 변화 그거를 좀 발견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뭐 영남부랑 다 남아 있어가지고 뭐 지금 뭐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글쎄 의미 있는 지역에 의미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얼마만큼 들어올까 과연 일단 조금 물음표가 더 드는 건 좀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지역구의 여성 후보들의 진출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30대 그러니까 좀 젊은 층, 20대까지는 뭐 드물더라도 30대 젊은 후보들의 지역구 진출을 또 예년 선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추세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정치 세력으로서 무슨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세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사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드러날 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박근혜가 비대위 또 공신위 차원에서 감동인물 찾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산발적으로 한두 명 언론에 나오는 걸로 보면 좀 사람들이 피식 웃기도 하고 좀 너무 좀 뜬금없다 싶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근데 뭐 비례대표 한 20명 명단의 절반 이상이 그런 감동인물 찾기를 통해서 좀 컬러가 잘 맞춰져서 뭐 한다든지 또는 그 감동인물 찾기를 통해서 발굴된 상당히 상징성 있는 인물이 전략적 공천 지역에 몇 군데 포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 느낌에는 새누리당이 강남 3구에 정말 강남 컬러와는 맞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한두 명 파격적으로 공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의 그 전략 지역에 근데 홍사덕이 불출마 선언을 한 서구가 이 핵심 지역이잖아요. 수성과과 동시에. 이 지역에 뭐 정말 이 유명의 정치 시민을 공천할 수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뭔가 컨셉을 갖고 모아지는 거죠. 민주당, 민주통합당 쪽은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광운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는 이게 지금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책 없이 가는 거죠. 이 차이가 앞으로 공천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차이로 부각될 수 있어요.